오늘은 골다공증과 위장질환의 효과적인 하늘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늘마는 땅속에서 수확하는 일반마가 아닌 줄기에서 열리는 열매이고 이것을 채취해 식용이나 약재로 활용합니다. 내한성이 매우 약해서 중부이남 지역의 따뜻한 지방이 재배에 유리한 편이며 보통은 5~6월에 심어서 9월부터 11월까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가격은 시중에서 1kg에 10,000원 내외로 하고 열매마와 덩굴마, 우주마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마는 일명 산속의 장어라고 비유할 정도로 남녀원기 회복에 좋다고 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식생활에 애용 중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둥근마와 단마에 비해서는 열매마가 칼슘이 3배 정도 높게 보유하고 있어 마중에서는 단연 으뜸으로 놓칩니다. 또한 생물공학의학센터에서 보고된 각종 비타민의 함량도 일반마보다 하늘마가 3~5배 정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하늘마는 허약한 몸을 다스리고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늘마를 자르면 끈적거리는 액체 성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는 무신 성분으로 위장점막의 염증과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며 장의 연동 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체지방과 변비를 없애줍니다. 또한 유신은 혈관에 쌓인 기름때와 노폐물을 없애어 피를 투명하니 맑게 하고 동맥경화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재 뼈에 좋은 건강식품은 주변에 아주 흔하지만 그 강도의 차이로 크게 달라지고 병을 고치는 데 있어 그만큼 음식이나 약초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하늘마는 골다공증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식물이고 허리가 굽은 사람과 무릎이 아픈 사람이 전혀 없다 할 정도입니다. 골다공증은 해마다 그 환자간으로 2018년에는 90만, 2019년 108만으로 통계자료가 나왔으며 2020년 이후에는 130명을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골다공증이 생기면 뼈속의 골밀도의 양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어 뼈속이 텅 비게 되고 이로써 뼈가 잘 부러져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50세 폐경 이후부터 빠르게 골손실이 발생하며 70세가 되면 거의 모든 여성들이 골다공증에 해당될 정도로 발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폐경 후 여성의 30% 이상에서 평생에 한 번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로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골다공증과 뼈에 큰 도움을 주는 식재료가 바로 하늘마이고 언론과 방송을 통해 이미 많은 치료 사례가 나타나서 더욱더 유명세를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하늘마는 폐경 이후에 호르몬을 상승시키고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손목뼈 척추, 대퇴골 등의 골절상을 방지합니다. 하늘마가 뼈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칼슘과 골밀도를 높이는 비타민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어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 양과지를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진득함 유신이라는 성분이 골다공증 외에도 뼈의 연골막을 보호해서 뼈가 굽어지는 골괴사와 골연화증, 골소공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뼈는 성장이 멈춰있는 조직이 아니라 일생동안 지속적인 생성과 성장, 그리고 흡수의 과정을 반복하고 변하는 장기입니다. 보통 1년마다 10%의 뼈가 교체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뼈는 모두 새로운 뼈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려지면 뼈마디가 자꾸 쑤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하늘마를 꾸준히 복용해서 치료를 한 사례가 매체에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인 모를 요통이나 타박상에 나았다는 치료 사례가 있기도 하며 그 밖에 무릎이 퉁퉁 붓거나 차갑고 시린 증상, 야간통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분들에게 치료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늘마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껍질째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씹기가 거칠기 때문에 이때는 사과와 토마토를 배합해서 녹즙을 갈아 마시면 위장과 뼈가 매우 튼튼해집니다. 또는 하루 한 개씩 썰어서 이렇게 밥에 넣고 먹으면 매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맛도 매우 좋아지게 되고 무엇보다 고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밥을 찌울 때는 먼저 깨끗이 씻어놓은 쌀에 하늘마 거피를 살짝 벗겨서 잘게 썬 다음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 한 스푼 정도 넣고 주걱으로 골고루 뒤섞은 후에 밥솥에 넣고 취사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밥을 지어 밥상을 차리게 되면 정말 밥맛이 좋아지게 되고 뼈 건강과 기타 다른 효과들을 톡톡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하늘마를 갈아서 전이나 부침 볶음 요리에 활용할 수가 있으며 햇볕에 말려 분말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매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마는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하루 100g 이내 즉 주먹 크기 한 개 정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는 유신 성분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식사 후에는 이렇게 커피 대신 꽃차를 한 잔씩 마시면 속이 매우 편안해지고 위장에서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